주변 참모진에 대한 비리 사건, 노비 사건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난다. 이게 나중에 좀 망신수가 돼서 큰 구설을 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한혜TV의 의정부 한혜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이런 네임덕 시기 때 네. 사건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이제 풍파가 많았던 시기에 들어와서 참 여러 가지 타협도 많았죠.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부동산이라든지 뭔가 저출산이라든지 취업 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공약을 걸었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라는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좀 뭔가 방역적인 부분, 국가의 악재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큰 뭐 유해 사태 없이 잘 넘어간 부분, 그런 부분은 좀 긍정성이 있다라고 사료가 되지만,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자리를 몰아주면서까지 기대한 정권이라 치고는 실제로 체감이 와닿는 것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지 않나 사료가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레임덕 기간에 대통령들이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데 어떤 공수가 나올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수를 주셨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실상 이제 올해 연말부터 내년 이제 대선 후보 까지죠. 한 석 달 정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요때 주변 참모진에 대한 비리 사건, 노비 사건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뭔가 가족이라든지 친인척 관련 문제, 이것도 한번 뭔가 이슈가 좀 터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가 제일 좀 큰 것 같은데, 뭔가 문서의 흉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서 발표를 한 것과는 다른 뭔가 국가에서 처리를 하는 바람에 이게 나중에 좀 망신수가 돼서 큰 구설을 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번 정권의 마지막 시기에 이게 드러나는 건 아니고요. 다음 정권일 때 뭔가 문재인 정권에서 문서 처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큰 구설이나 망신이 든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재명 대선 후보한테까지 큰 여파가 미칠 정도로 문재인 정권에서 뭔가 조금 야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니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 편치 않은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마지막에 네임덕 시기에 큰 풍파가 없을지 살펴보았는데, 사실상 조금 걱정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도 그래도 마무리 잘 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좀 이제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좋은 이렇게 정책과 정권들이 들어섰으면 합니다.